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궁중 장식화와 민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대원군 때 중건대였던 경복궁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저 아래쪽에 길고 높은 궁중의 담장이 있고요. 저 담장 안에는 정말 구중궁궐이라고 할 만큼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저 건물들 안에는 감상용, 장식용, 의례용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었겠죠. 우리는 그 그림들을 궁중회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궁중회화는 저 높은 궁중의 담장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궁궐의 담을 넘어서 민간 그림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화가들이 그렸던 우리가 민화라고 하는 그림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 장식화와 또 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중 장식화 중에 여러분 저 사진 속에 제일 왼쪽에 있는 큰 건물이 이 경복궁 근정전이죠. 근정전 안에 있던 유명한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예, 바로 지금 보시는 이 1월 5봉도입니다. 왕이 앉아 계시는 곳을 높이 저렇게 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당가라고 부르는데요. 그 뒤에는 반드시 1월 5봉도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위엄과 또 왕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림이죠. 확대를 해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높이만 한 3m 60, 가로가 한 4m 70 정도 되는 대형 그림입니다. 다섯 개의 봉우리, 해와 달, 소나무, 또 물결, 폭포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죠. 많은 저런 양식들의 1월 5봉도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월 5봉도 저런 그림의 유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많은 선학들의 연구 결과 우리 중국 고전 중에 시경이란 책에 나오는 천보시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아마 저기에 담긴 여러 가지 모티프, 저 의미가 1월 5봉도를 낳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유력한 학설입니다. 천보시 중에서도 이미지와 글자가 있죠. 천보구여라고 했어요. 천보는 하늘이 보호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아홉 가지와 같이 하늘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가 뭡니까? 보면 산, 언덕, 산마루, 구릉, 시내, 또 달, 해, 남산, 송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1월 5봉도의 모티프와 일치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이 천보시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신하들이 왕의 덕을 예찬하고 칭송하고 하늘과 조상의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조선왕조의 영원한 번영과 국왕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과 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천보시에서 유래한 것이 이 1월 5봉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봉도는 뭐 왕이 계시는 곳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의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창덕궁 신선원전에 의진을 모시고 있던 감실입니다. 각 감실 안에 1월 5봉도가 또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왕이 외부로 행차를 하셨을 때 이곳은 임진왜란 때 그 소실된 경복궁 근정전 터입니다. 저 빈터에서 태조대왕의 생신날 영조께서 저기에 이제 출두를 하셔가지고 의례를 행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저 위쪽 제일 가운데 영조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뒤에도 1월 5봉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왕이 야외로 나오실 때도 누군가 병풍을 또 들고 나와서 설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과 분리할 수 없는 그림, 바로 1월 5봉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은 창덕궁 인정전입니다. 조선 왕조에 이 왕실의 권위가 있을 때 저런 모습인데요. 1908년 이제 순종께서 인정전에서 이제 정무를 살필 때 당가가 빠져버리죠. 왕실을 상징하는 오봉도도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왕가에 이제 힘을 잃어가던 시기에는 1월 5봉도가 남아 있을 리가 없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많이 훼손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월 오봉도는 왕을 상징하고 왕실에서만 사용하던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1월 오봉도를 제작하기도 힘들고 사용할 수도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동관악묘라고 하죠. 동묘에 가니까 관운장, 여러분 관우 있죠.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관우를 형상한 조형물 뒤편에 1월 오봉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저거는 임금이 사용하시는 전용인데 왜 여기에 1월 오봉도가 펼쳐져 있는 걸까요? 이 관왕은 거의 황제의 어떤 격으로 모시게 됩니다. 성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장 높은 권위를 암시하는 1월 오봉도가 관왕 뒤에 저렇게 거의 왕의 격으로 높여서 모시고자 한 의도로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런 것들은 이제 또 성제묘라고 해서 역시 관우를 모시는 여러 사당에서 민간에서 또 만든 관우와 그 부인의 부부상인데 그 뒤에도 1월 오봉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어떤 지위만큼이나 격상에서 모신다 이런 의미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이 이제 성제묘를 거쳐서 민간으로 또까지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 무속 신앙의 어떤 현장, 그죠? 붓당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저렇게 또 1월 오봉도가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그려진 사례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외에 다른 민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 그래서 왕실을 상징하고 관우의 사당에 모셔지고 굿당으로까지는 전래되었지만 결코 민가에서는 걸릴 수 없었던 그림. 그것이 1월 오봉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란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궁중 장식화 중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꽃그림 그림에 모란도를 꼽을 수가 있고요. 부귀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려하고 아주 장엄한 조형성, 조형 감각이 잘 담겨 있고요. 그래서 궁중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 길례, 흉례, 가례, 장례식 때도 모란도가 활용이 되었고요. 왕가의 결혼식 때도 활용이 되었고요. 뭐 왕이나 대비의 어떤 생신잔치 때도 활용이 되었던, 예,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된 게 모란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주 그 화원들의 이 솜씨가 발휘된 아주 자연스러운 진짜 꽃 중의 왕이라 그러죠. 화왕이라고 얘기하는 모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궁중 장식화로 이제 전형화가 됩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이 그림의 길이가 한 2.5m, 그죠? 액자까지 하면은 뭐 한 3m가 훨씬 넘는데요. 이 화가들끼리 이제 어떤 전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약속된 도상으로 그림들을 이제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든 똑같은 형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화원 화가들의 어떤 개성, 개인적인 감성 이런 건 전혀 담길 수가 없는 그런 그림으로 패턴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앞서 보신 것은 이제 땅에서 바로 모란의 줄기가 올라오는 건데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괴석이 들어갑니다. 앞쪽에 괴석이 들어가면서 꽃의 형상이 더욱 좌우 대칭형으로 한 단계 더 형식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궁중풍의 모란 그림들이 화원들이 양산하면서 아마 궁궐박 상류층 가정에서도 많은 모란도가 아마 장식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 이 왼쪽 흑백 사진 20세기 초 혼례식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그 신랑 뒤쪽에 보니까 모란도가 있죠. 딱 보니까 궁중 모란도의 스타일입니다. 야, 그러니까 저런 궁중 모란도가 궁 밖으로도 널리 이제 그려져서 확대 보급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부부 사진 보니까 신부 위에 뭐 굉장히 무거운 걸 올려놓았죠. 신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랑은 뭐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속에 나오는 모란도. 예. 저게 사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저런 그림들은 박물관에 가야만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물관 그림들이 옛날 어느 현장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박물관으로 오게 되었는가 내력을 알 수가 없죠. 그런 내력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저런 흑백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그림도 이제 혼례식. 혼례식 때는 이 모란도를 많이 펼쳤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기에 그려져 있는 모란도는 전혀 계통이 잡히지 않는 완전한 민간 화가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런 그림들도 또 하나의 층위를 이루고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민화 모란도고요. 오른쪽에 궁중 그림입니다. 여러분, 민화 모란도는 어떻습니까? 그림이 다 다르죠. 그 작가의 어떤 의도, 개성, 감성, 그리고 싶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민화 중에서 화가의 감성이 가장 풍부하게 담겨 있는 그림이 뭐냐? 모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궁중 회화가 갖고 있는 원칙은 또 지키고 있죠. 궤석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상만 변형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민간 화가들의 어떤 창의성, 그들의 어떤 미적 감각을 가장 잘 드러낸 그림이 모란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꽃보다 장수, 그죠? 십장생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장생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잘 아시다시피 불로장생이죠.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어떤 건강과 장수에 대한 염원을 담은 그림이다 볼 수 있고요. 해, 구름, 물, 바위 등등의 열 가지 소재가 들어갑니다. 고려 말에 활동했던 이색이라는 문인이 남긴 목은집에 보면은 십장생시라는 그 시가 있고 열 가지의 십장생의 모티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십장생이라는 모티브는 한 600년, 700년을 넘어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림의 주제구나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이 조선시대 궁중에서 뭐 혼례식, 또 대비나 왕의 생신잔치, 진찬, 진연 때 반드시 사용했던 것이 이 십장생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점의 십장생 그림을 보시는데 다 화원들이 그린 것이고요. 아마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화원들이 그렸다고 봅니다. 혼자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한 대여섯 명 정도 팀을 짜서 그렸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 화원들 각자의 개성이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개성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화원 화가들은 참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도화서에 출근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번도 자기가 그리고 싶은 이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궁중 회화라는 것은 화원의 개성을 극도로 절제하고 약속된 도상대로만 그려야 하기 때문에 화원들의 어떤 그런 또 드러나지 않는 고충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수준급의 그림들을 이 십장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화가가 이 십장생을 나의 개성으로 해석해서 그리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개성적인 그림이죠. 그러니까 장식적인 효과는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십장생 궁중회화는 화가의 개성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민간 화가들은, 화원 화가들은 저렇게 큰 병풍으로 그릴 때 민간 화가들은 이 작은 한폭 속에 십장생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들은 또 빼요. 무슨 바위라든지 이런 건 다 빼죠. 그러면 열 가지가 안 돼요. 십장생이라 할 수가 없겠죠. 이때는 이제 열 십자를 떼야 되는 거죠. 그냥 장생도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저런 그림은 어떻게 소비되었을까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게 오른쪽 흑백 사진입니다. 저 서 있는 소녀 뒤쪽에 여러분, 문에 그림 하나가 붙어져 있죠? 저런 그림이 바로 왼쪽 같은 십장생 그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림 하나 값싸게 구입해서 집의 방문이나 벽이나 생활 공간을 장식했던 그림, 그게 바로 우리 민화라고 부르는 그림이죠. 저때 화가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 그림의 크기를 잘 맞춰야 될 거예요. 시장에서 구입했는데 문에 잘 붙여지지 않는다, 그림이 크다 작다 이러면 또 반품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 생활 공간의 크기를 잘 그 측정을 해서 그래야 잘 팔릴 수 있는 그림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궁중 화가들은 저렇게 큰 병풍을 그려서 한 점씩 파니까 뭐 큰 돈을 버는데, 아, 민간 화가들은 이렇게 한 폭씩 그려가지고 이게 이제 좀 수익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우리는 한 폭짜리를 잘 그리니까 한 폭씩 그린 것들을 10개를 묶어서 병풍으로 그리면 이것도 10폭짜리 병풍이 되지 않겠냐. 아주 그 아이디어가 좋죠. 저렇게 해서도 이제 민간 화가들이
저런 식으로 병풍을 만들어서 공중화원들과 이제 경쟁을 했겠죠. 물론 뭐 그림 가게에서 내다 파는 가격은 화원들보다 좀 가격은 낮았겠지만 저렇게 해서 하나의 또 민화 병풍을 탄생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은 대왕 대비 생신 잔치 때 그랬던 병풍입니다. 무신년에 있었던 진찬도병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의자에 대왕 대비가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리지 않았죠? 우리 옛날 기록화 속에 왕이나 대비, 왕비 이런 분들은 형상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려놓으면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불경한 어떤 그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이제 투명 인간처럼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뒤편에 있는 게 뭡니까? 십장생도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십장생 병풍입니다. 왕실 어른들의 생일 잔치 때 제일 좋은 그 병풍이죠. 오래 사시고 무병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담은 그림이니까요. 오른쪽은 그 구한말의 이우 왕자신데요. 십장생 앞에 쓰셨는데 아이고 안타깝게 3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궁궐에 있던 십장생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라서 한 점 보여드렸습니다. 예, 십장생도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거리 그림. 요즘 이제 많이 그 소개되고 좀 뜨고 있는 그림이죠. 서가도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저기에는 이제 책도 들어가고 문방구도 들어가고 골동품 같은 것도 이제 장식용으로 들어갑니다. 책은 우리 유교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고요. 또 학문을 권장하고 또 학문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책거리 그림은 중국 청나라 때 18세기에 이 장식용 가구를 그린 다보격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중과 민간 상류층 사이에서 감상용 그림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림으로 파악이 됩니다. 많이 그려졌고요. 많이 생산되었고 또 수요도 급증했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다보격 그림이라는 게 이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골동품, 또 무슨 아주 귀한 과일, 책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저런 그림들을 수용해서 이제 또 한국적인 우리 조선적인 스타일로 또 이제 바꿔내는데 정조 임금이 이 책거리 그림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커트에 뒤에 저런 이제 배경 그림이 나오는데 저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책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저런 것들은 이제 정조 임금 이후의 변화라고 보는데 정조 임금께서는 오로지 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관심사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 때 유행했던 책거리 그림은 아래쪽에 보시는 것 20세기 초에 그려진 것이지만 책 위주의 어떤 책거리 그림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책거리 그림들이 왼쪽 상단에는 아주 밀도 있는 화원들의 그림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변형되는 스타일. 그 다음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책과 기물들이 바닥에 놓이는 거죠. 서가를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한 폭짜리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저런 다양한 그림들이 동시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저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왼쪽 흑백 사진이 경복궁에 있던 관문각이라는 건물 안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여인 뒤쪽에 책가도가 있죠. 궁중양식의 책가도입니다. 아주 잘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궁중에는 저렇게 화원들의 아주 그 실력이 발휘된 아주 우수한 책가도가 놓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관료, 양반 관료들 집에 책가도 한 점 없는 집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뒤에 책가도를 보니까 좀 특이해요. 책은 하나도 없고 다 기물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취향의 또 책가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왕실, 상류층 모두 다 소유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한 중산층? 한 중산층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책과 기물들이 바닥에 놓인 형태로 그려진 것. 근데 기와집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 되는 집에도 책가도 한 점 없는 집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평민층입니다. 앞쪽에는 병풍인데요. 오른쪽 그 아이들이 등장하는 사진을 보니까 저 오른쪽 방문을 열어 제쳐놓고 키로 받쳐놨죠. 거기에 그림이 한 점 붙어 있습니다. 확대하니까 왼쪽 같은 그림이에요.
저게 우리가 미나라고 부르는 거죠. 평민층 집에도 저런 형태의 미나 한 점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원조는 어디냐? 궁중회화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궁중회화와 다른 특징이 뭐냐? 평민층에 있는 책가도 우리 민화라고 하는 그림 속에는 자기의 소망, 기원, 바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밥을 그려놓으면 자녀가 과거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것, 그죠? 또 책이 있으면 공부 잘해서 과거 시험 보도록 해달라는 것, 또 수박 같은 것, 씨가 그려져 있는 거 보면 우리 집에 자손들 번창하게 해달라는 것, 그런 어떤 길상의 의미가 담겨진 것, 그게 이 평민층의 민화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책거리 그림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19세기 말 미국인 버나도라는 사람이 우리 광통교회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민화입니다.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저 조그만한 두쪽 그림을 어디에 붙였을까? 민속박물관에 제가 보니까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은 구입할 때 오른쪽 그 창문 문 있죠? 저게 붙여진 채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그림도 아 누군가 그 평민의 집에 창문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렸고 또 구입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위쪽 그림이 참 재밌죠? 꽁의 깃털 뭐 이런 거는 관직을 상징하는 거고요. 복숭아는 장수하게 우리 집 어르신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 책은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것, 오른쪽 그림 위에 있는 문서를 묶어놓은 것, 과거 합격증, 관직 증서, 출세하게 해달라는 것,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죠. 의미도 좋고 보기도 좋았던 그림, 우리 민화에서 볼 수 있고요. 그 원조가 궁중회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책거리 그림은요 궁중, 상류층, 중산층, 평민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었던 주제였다는 것, 그런 변화가 19세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소유하고 감상하고 수장했던 것들은 경제적인 재력이 있어야 되고 교양이 있고 안목에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그런 소재들을 모든 계층에서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약간의 돈만 갖고 그림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은 고객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 시대. 그게 우리 19세기 민화가 유행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곽분향 행락도라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곽분향이라는 사람은 중국 당나라 때 무공을 세워가지고 분양 지역에 제후로 책봉된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인물이 이 곽분향이에요. 왜냐하면 저분의 행적은 고위관직에 올랐고요. 오래 살았고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되고 번창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원했던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출세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으면 저 그림의 어떤 저 장면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줬던 것이죠. 궁중에서 그려진 겁니다. 아, 굉장히 화려하고요. 궁중 화거리의 공력이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던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많이 그려야 되죠. 십장생처럼 뭐 산, 나무 이런 것들은 뭐 조금만 어색해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사람을 그린 부분들은 약간만 좀 잘 안 맞아도 어색해 보이게 되는 거죠. 아주 화원들의 공력이 많이 들어간 그림이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 곽분향이 주인공이면 보통 부부가 이렇게 같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보기 좋은데 이 곽분향의 부인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제일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저기에 딱 앉아 있습니다. 아, 이거 왜 부인을 저렇게 맹대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런데 민화로 이제 옮겨지는 것 중에 가장 파격적이고 과감한 민간 화가가 바꿔 그린 게 이겁니다. 곽분향 행락도인데요. 그 중국적이고 좀 고급, 좀 상류층 그런 분위기는 다 이제 좀 깔아앉혔습니다. 앉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소박한 모습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앞에 화원들 그림에서는 곽분향 혼자만 잔치를 즐기는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왼쪽에 부인을 딱 모셔놓았죠. 의자에 딱 앉혀 있어가지고 부부가
같이 다 앉아 있습니다. 보기 좋죠? 그러니까 민간 화가들은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자식들 잘 되고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혼자 장수한다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인과 부부가 함께 장수해야 그게 노년기의 행복이 아니겠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반영된 우리 민화에 좀 파격적인 스타일로 그려진 게 이런 사례가 아닐까. 맞죠, 여러분? 예. 부부가 함께 해로해야 그게 또 행복한 일이죠. 예. 그래서 궁중회화가 이렇게 또 민화의 이런 모습으로 또 변모를 하면서 또 민간 화가들 또 민간의 어떤 이 그림을 향유했던 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해석의 즐거움과 해석의 여지를 줬던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백동자도라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동자도는 많은 아이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100명이 아니고요. 많다는 의미의 백동자도가 되겠고요. 자손의 번창, 또 왕실에서는 이제 후손들이, 영속, 후손들이 아주 그 번창해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원이 담긴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도 잡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속 관련 서적을 보면은 민간 혼례 때 백동자도하고 곽분양 행락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자손 번창하게 해달라는 것. 그게 우리 봉건적인 유교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집안을 번창하게 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소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백동자도는 이렇게 10폭 내지 8폭으로 그려지는데요. 각 폭마다 아이들의 그 놀이 장면이 다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놀이 연구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는 그림인데요. 대표적인 걸 보시면 우리 서울 역사박물관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밀도가 있고요. 아주 묘사가 치밀합니다. 왕실에 납품했던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일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매화 따기 해가지고 아이들 노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물도 그리고요. 꽃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죠. 왼쪽 그림들을 이제 보고 민간 화가들이 모방을 합니다. 그렇게 그려낸 게 오른쪽 같은 그림이에요. 이 민간 화가들은 건물 그리고 뭐 이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딱 핵심적인 것, 아이들 매화 따기 놀이하는 장면만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웃라인을 쳐서 약간 또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저런 그림들이 민간 화가들이 많이 그렸던 거죠. 그러면 저런 그림들은 누가 구입해서 소비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이 보여줍니다. 어느 양반집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옷을 다리고 있는데 그 뒤쪽에 조그만한 병풍 보이죠? 저게 바로 백동자도입니다. 여러분 앞서 봤던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여러 폭 병풍으로 되어가지고 저렇게 놓였던 거죠. 어디에 놓였습니까? 여성들의 생활공간, 신혼부부의 방, 여성들의 규방 이런 걸 장식했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림이 우리 과거의 어떤 공간, 누구의 집 어느 공간에 걸리거나 놓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사진입니다. 20세기 초, 19세기 말로 가니까 그림이 또 조금 바뀌죠. 건물들이 등장하고 건물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림이 이제 조금 소략해요. 아주 민간 화가들의 그 서툰 기법이지만 그래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은 또 어디에 놓였을까요? 어느 또 집안의 가족 사진인데요. 저 뒤쪽에 보이는 게 바로 앞서 보신 스타일의 백동자도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또 무슨 이유로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백동자도를 저렇게 또 큰 걸 놓았을까요? 가운데 노모가 계시고 좌우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전부 딸입니다. 아들이 없죠. 그러니까 아들이 귀한 거고 아들 낳게 해달라는 바람을 가져야 되니까 저렇게 백동자 병풍을 또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그 상황과 이 병풍이 전혀 별개가 아니죠. 잘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다는 걸 또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건 이제 요지연도라고 했어요. 우리 전설 속에 많은 신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 신선의 가장 이제 대표격이 서왕모라는 이 전설 속의 여 신선입니다. 서왕모는 이 상상의 땅인 곤륜산 요지에서 이제 살고 있었고 3000년 만에 한 번 복숭아가 열린다 그래요.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는데 1000년, 열매가 맺는데 1000년, 열매가 익는데 1000년, 3000년을 기다려야 한 번 맛볼 수 있는 복숭아가 요지에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서왕모가
주나라 모광이라는 분과 신선들을 초대해서 이제 연회를 벌이는데 그런 스토리를 만든 게 이 요지연도입니다. 아주 큰 병풍으로 만들어지고요. 역시 화원들의 아주 그 치밀한 이 공력이 들어간 그림이라 볼 수 있죠. 원래 이 그림의 중심은 요겁니다. 소황모가 오른쪽에 등장하고 주나라 모광이 왼쪽에 소황모를 알현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게 이제 원래 그림의 양식인데 여기에 신선들이 바다를 건너오는 장면을 같이 이제 편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신선과 소황모, 모광 요게 이제 하나의 주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지연도라는 제목이 붙어있게 되는 거죠. 신선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고요. 바다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통해서 오는 또 신선들의 무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공중에서 내려오는 또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늘, 바다, 땅, 육해공 다각적으로 이렇게 신선들이 방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 위쪽에 있는 분들은 신선이 아니고 석가모니와 사천왕상이고요. 저 오른쪽 아래에는 노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지연도에는 유교, 불교, 도교 이 삼교가 합치된 어떤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이죠. 신선들이 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수를 상징하고요. 또 복숭아가 등장해서 장수에 대한 어떤 길상적인 이 모티프가 이 그림 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지연도는 최근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아주 우수한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이 그림은 대부분의 요지연도는 19세기 이 궁중 화원들이 그린 건데 이 그림은 연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왼쪽 신선들을 보면은 이게 초기의 도상이에요. 신선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저는 이게 코로나 시대의 요지연도가 아니냐 이렇게 부릅니다. 왜 신선들이 거리두기 확실히 하고 있죠. 이게 초기 도상이고 조금 더 뒤에 오면 이제 신선들이 삼삼오오로 모여가지고 겹쳐 그리는 그런 면들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아주 특이한 18세기 그림이라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서 또 대중 여러분들께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이 궁중회화 또 민화는 궁중 밖으로 나와서 화원들에 의해서 양산이 되고 민간 화가들이 또 대량으로 그려내어서 유통이 되었는데 구한말 유통의 현장이 광통교 일대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한 120년 전에 찍은 광통교 사진입니다. 저 뒤쪽에 다리 보이시죠? 지금은 광통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통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저렇게 변해 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바꿔 놓은 풍경이 이렇게 놀랄 만큼 획기적입니다. 저기에 나온 시장 속에는 이 궁중 화원들의 그림이 있었고요. 민간 화가들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에 광통교가 보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옛날에는 숭례문을 들어오면 바로 이 남대문로로 해서 광통교를 거쳐야만 시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왜 이 광통교에 그림 가게가 들어섰느냐? 그 이유가 그 아래에 보니까 을지로 입구에 도화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도화서 화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화서 오른쪽에 보면 혜민사라고 국립병원이 있거든요. 이 혜민사 앞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약재상들이 진을 친다 그래요. 병원 옆에 약국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화서 옆에 그림 파는 가게 들어서고 종이 파는 지점 들어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통교가 민화를 구입하고 궁중회화를 구입했던 1번지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30분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궁중 장식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 궁궐 속에 있던 많은 그림들이 궁궐 밖으로 민간으로 전해져서 민간 그림에 영향을 주고 또 소통하고 그죠? 했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궁중회화와 궁중회화에서 비롯된 민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19세기 우리 민화가 유행했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궁중장식화도 그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와 미학적 가치가 있지만 이 민간회화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궁중회화
미나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후반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